네, 저희 기섭은 네, 네. 고민이 저희가 지금 유키스로서 앨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컴백할 지금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 나오면 좋을지. 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기가. 맞아. 맞아. 어차피 운명의 카드는 정해져. 조금 늦춰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보다 이 결과 카드가 굉장히 좋으네요. 네? 결과 카드가. 오, 소름돋아. 오, 다리. 이거는 이제 황제예요. 그래서 결과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약간 나올 것 같은데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발라드로. 왜냐면 지금 이번 달에 살짝 있긴 했어요. 예, 네, 살짝 있긴 했는데 이게 뭔가 결실을 내거나 활발하게 뭔가 확실하게 하는 거죠. 대박이다. 저 여기 못 이겨. 집에 가자. 소름 돋아. 집에 가자. 무서워요. 무서워. 조금만 더 질문. 네. 개인적이지만 제가 지금 작곡을 하고 있는데 네. 작곡을 계속 꾸준히 해도 될 건 된지. 이걸 혹시 여기 넣나요? 네. 앨범에? 네. 여기 앨범에 그러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세 장만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 상태에서. 예, 예, 이 상태에서. 이미 안 좋은. 아예. 예, 예, 예. 아, 네가 타로 마스터 하세요 그러면. 아. 볼게요. 뭔가 약간 아쉬워요. 뭔가 약간 아쉽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번 앨범에 넣는 건 아직 뭔가 준비가 어차피 근데 제가 진짜 얘 곡을 안 쓰려고 그랬거든요. 그 멤버들이 시간을 하려고 했어. 딱 맞춰요. 아, 무난하고 사실 저희 기섭이 노래를 녹음을 했었는데 네. 너무 좋아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녹음하고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판단이 섰네. 안 하는 걸. 올해는 조금 네네 네. 네, 맞아요. 하지 않나 하는 생각. 맞아요. 해놓고 나서 본인이 만족이 안 될 거예요. 해놓고 나서 내가 이거 왜 냈지? 좀 이따 낼 거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진짜 지금 시간에 쫓기면서 지금 네. 뭔가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네. 뭔가 조금 멤버들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없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네. 확실하게 대답을 답변을 무서운데?